네, 그두 번째에서 다룰 내용들은 저희가 그 아까 앞에서 1전에서 봤던 거랑 같이 로스팅이나 저희 블렌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봤었을 텐데 그 저희가 원두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가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로스팅입니다. 로스팅은 옆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로스터가 필요한데요. 이 로스터라는 것은 저희가 그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입니다. 이 로스팅에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위험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원두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생두를 저희가 그 로스터에서 볶아서 쓰는 게그 원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스팅을 사용할 로스터를 사용할 때 저희가 위험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화상 조심하셔야 되고, 화재 조심하셔야 되고, 가스 안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상은 생두는 200도 내외의 온도를 통해서 볶는 거예요. 이 로스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보이시는 그 윗부분 원두를 넣는 윗부분이랑 그다음에 밑에 원두를 볶는 이 드럼 주위에 주위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주위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배기관이 매우 뜨거운 상태로 로스팅이 끝난 후에도 한참 후에 또 이제 뜨거우니까 이후에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재를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로스터를 사용할 때 로스팅 과정에서 먼지나 그다음에 그 이 먼지 같은 것들이 집진 장치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 이곳에 불이 붙게 되면은 불이 붙기 때문에 머신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로스터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스 안전인데요. 로스터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가스의 안전 점검을 그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로스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스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두에 열을 가하여 볶은 것으로 배전. 흔히 로스팅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커피콩 자체에서는 저희가 그 커피콩을 아까 생두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두에서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풀 냄새가 있는데, 이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로스팅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로스팅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커피의 고유의 향과 맛과 그다음에 생성 맛과 그다음에 맛이 되는데, 커피의 생두는 200도에서 230도의 온도에서 길게는 30분 내에 볶아야 합니다. 그리고 얇게 볶으면 신맛이 강하고, 그리고 진하게 볶으면 원두가 타게 돼서 쓴맛이 강한 커피가 돼요. 그 여러분들 아마 카페에 가면 커피를 조금 그러니까 원두를 먹었을 때 커피를 마셨을 때 조금 아 이게 쓰다. 조금 탄맛이 난다라고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커피들이 대부분 진하게 볶아서 오랫동안 30분 내에 볶아야 하지만 그 외로 많이 볶아서 이제 쓴맛이 강한 커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두에 열을 가해서 생두 조직을 팽창시켜서 생두의 고유 맛과 향을 표현하고, 그리고 커피의 원두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다음 보실 여기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두를 원두로 데워가는 과정의 색깔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커피의 열매의 상태에서 원두가 되기까지 초록색과 그 검정색으로 저희가 색깔의 변화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입니다. 첫 번째 초록 색깔의 그 열매는 생두가 열을 흡수함으로써 가장 첫 단계인데, 내부의 수분이 승발하면서 풀냄새 같은 좋지 않은 냄새의 형태가 그 초록 색깔의 원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란 색깔, 옐로우 색깔을 띠는 단계가 약 4분 정도, 로스팅한 지약 4분 정도가 지났을 때 드럼 온도가 140도가 되면서 옅은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두가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과자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점차 옅은 계피색으로 서서히 신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색은 180도, 아까보다 조금 높은 온도, 180도 정도에서 크랙이 일어나는데, 그 원두가 원래 열매에서 조금
그 타닥타닥한 소리가 나는 그때의 단계가 라이트 브라운색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원두의 센터컷, 아까 말씀드렸죠? 센터컷 중간에 그 갈라지는 부분이 센터컷인데, 이 센터컷이 벌어지고 원두의 고유의 향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캐러멜화가 시작됩니다. 미디움 브라운입니다. 원두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1차 크랙이 아닌 2차 크랙이 임박한 시점이에요. 시작되진 않고 임박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강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크랙이 진행 2차 크랙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분이 거의 증발하고 급격하게 로스팅이 진행됩니다. 다크 브라운의 색의 원두는 조직이 보다 다공질이고 그리고 짙은 갈색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고 검정색을 블랙색을 내는 원두는 내부의 오일이 표면으로 이동되면서 부피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두의 부피가 생두에 비해서 100% 정도 팽창하고 무게는 18%에서 23% 정도 그 수분이 빠지면서 감소가 됩니다. 로스팅을 하면서 원두의 향과 그다음에 원두의 형태와 원두의 무게가 많이 달라지는데 원두의 향의 변화를 보자면 생두가 가지고 있는 풀냄새라고 말씀드렸죠. 고유의 향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향이 나고 그리고 그 옐로우 단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단향이 나고 그다음에 단향과 신향이 나면서 중간에 신향이 이제 더 극대화돼서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향과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 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두의 형태를 로스팅의 형태를 보자면 생두에서 여기서 주름이 발생하면서 그 주름의 변화가 생기면서 저희가 크랙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름이 펴지고 그리고 주름이 완전히 펴진 상태가 되는 형태의 변화를 볼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원두의 무게의 변화를 바라보자면 처음 로스팅을 하게 되면 10에서 12% 정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중간 정도 됐을 때 제가 15%에서 18% 정도 감소하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의 19에서 20% 정도 무게가 감소되는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가장 커피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블렌딩인데요. 이 블렌딩은 스트레이트 커피를 약간씩 배합하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커피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맛이 신맛, 쓴맛, 단맛, 중성맛,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진하고 향이 많은 그 커피도 있는데 신맛을 내는 커피의 종류에는 모카, 그리고 하와이아코나, 멕시코, 카테밀라, 그리고 서방구 수제식 고급 생두, 그리고 쓴맛을 내는 커피의 종류에는 자바 로부스트, 만데링, 앙골라, 콜롬비아, 보고타, 콩고, 그리고 우간다에 각각 오래된 생두가 있고요. 그리고 단맛을 내는 원두의 종류에는 콜롬비아, 그다음 만델링, 그리고 자메이카, 고산지, 킬리만자로에서 나오는 원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맛을 내는 그 원두는 브라질이랑 엘살바도르,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원두가 중성맛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와 같이 궁합이 잘 맞는 두 가지의 종류의 커피를 원두를 혼합해서 만든 것이 블렌딩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로스팅 전 블렌딩하고 로스팅 후 블렌딩의 차이점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로스팅 전 블렌딩은 각각의 커피의 맛을 중화시키며 전체적으로 고른 색깔의 커피의 원두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린 커피 빈의 품질이 그리고 등급이 일정하다면 로스팅 전 블렌딩에도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스팅 후에 블렌딩은 생두를 피크로스팅 한 후에 이걸 혼합한 거고 그리고 각 원두들의 로스팅을 정도에 따라서 균일한 색깔의 상품으로서 커피에서는 다소 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로스팅 전 블렌딩을 선호하는 이유는 색깔이 고른 커피가 일단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저급한 생두를 적당히 블렌딩해도 그 맛이 로스팅 과정에서 조금은 중화될 수 있어서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두를 로스팅하고 나서 블렌딩할 경우에는 여러 관리상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서 로스팅 전 블렌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신선도를 볼 건데요. 커피의 신선도는 로스팅을 통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겪고, 그리고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원두가 되면서 원두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함량에 따라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커피의 맛과 향이 변화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커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로스팅된 지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커피를 원두 상태로 구입을 해, 그 커피 상태의 원두를 구입해줘야 되고, 구입한 커피의 원두는 가능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원두를 밀폐 상태로 어둡고 서늘하고 햇빛이 안 드는 곳에 실온 보관해주시는 게 좋고,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적정량의 원두만 분쇄해서 바로바로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커피의 맛과 향기에서 이제 저희 커피의 맛과 향기에 그 쓰는 용어들인데, 신맛, 신맛이라는 맛은 새콤하고, 그다음에 사과에서 느껴지는 상쾌한 신맛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로스팅 저급 생두의 텁텁하고 시큼한 맛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쓴맛은 쓰다기보다는 쌉싸르다는 맛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표현이. 그리고 단맛은 달콤한 맛과 그다음에 설탕, 꿀 등의 단맛과는 조금 다르고, 뒤에 오는 달콤한 맛을 커피에서 쓰는 단맛이라고 하고, 그리고 후미는 커피를 삼키고 난 후에 입안에 도는 느낌. 양질의 커피일수록 후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로마랑 향미, 아까 제가 자주 썼던 바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